길맨 코리아 하이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지금 시계는 7시 10분 돼가네요. 어제 밤에 부산 북항 동부 터미널에서 수입 컨테이너 싣고 지금 올라오다가 졸려가지고 저 성주 휴게소에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쭉 달려서 지금 여주 휴게소 와가지고 아침 챙겨 먹고 지금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 도착지는 영종도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들어가는 그런 집입니다. 9시 반까지 도착인데요. 지금 뭐 크게 차마 밀리면은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고요. 부지런히 가면은 거의 뭐 한 9시나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집에서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조금 꾸물댔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동부 터미널에 거기에 또 상차도 좀 늦었고요. 동부 터미널이 좀 보면은 대체로 다른 부두보다 이렇게 상하차가 좀 늦습니다. 다 우리 출연을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그걸 감안해서 조금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꿈을 대가지고 시간이 좀 빡빡하네요. 그래도 오다가 잠은 한 5시간 가까이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군데군데 자욱하게 이렇게 낍니다. 이제 계절이 가을을 물어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온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 안개가 많이 끼일 때는 더욱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개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은 막 연쇄 충돌이 엄청 심하게 나거든요. 항상 안개 지역에서는 수행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영종도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쭉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쭉 달려서 오는데 생각보다 차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뻥 뚫피네 하고 왔더니 지금 동수원 돌게이트 부근 쯤 오니까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리네요. 화물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승용차들이 인천 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많네요. 출근 시간이 돼서 그런지.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이 시간에는 여기를 통과해 가지고 새벽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인천 쪽으로는 과연 이게 어디까지 밀릴지. 안산 터널까지 밀려 버리면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하여튼 천천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7시 54분입니다 부지런히 밀리는 구간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군자요금소 나와 갑니다. 내비 틀었는데 보니까 42km 남았고요. 시간은 39분 걸린답니다. 지금 시계는 8시 14분이고요. 도착하면은 9시 좀 되겠네요. 제가 9시 반 차거든요. 9시 반 차 받았거든요. 먼저 간 차가 전화가 왔는데 오늘 차가 8대 온답니다. 그래서 시간 착으로 배차를 했는 모양인데
제가 9시 반 차니까, 아이고, 9시 반까지 시간 맞춰 가려면은 부지런히 가야 되겠네요. 거기 뭐 먼저 간 차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비대로 갔는데 또 열차실에서 이야기해 준 거하고 좀 틀려가지고 세복에 도착해가지고 좀 헤맸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에 출근을 해서 전화를 통화를 해보니까 처음에 갔던 데 거기라네요. 지금 자기는 헤매다가 이상한 데로 가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동을 하는 중이랍니다. 그 차가 10시 차로 배차받았을 건데, 자, 일단 군자 요금소 통과했고요. 어지러니 가보겠습니다. 예, 뭐 차가 출근 시간이라 조금씩 밀리는데, 저기 저 고장 IC, 고장 IC 그것만 좀 밀리면 이제 크게 밀리는 구간은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치고는 그래도 화물차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런가, 새벽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화물차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자,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전방에 고장 IC인데요. 역시 이쪽으로는 공단이 많으니까 밀리네요. 여기 시하공단, 안산공단, 남동공단 그쪽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리고 또 영종도 공항 빠지는 고속도로 연결되는 길이고요. 인천 시내도 또 들어가는 그런 또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또 먼저 간 차가 전화 왔네요. 네, 먼저 간 차가 전화 왔는데 지금 9시 차는 와가 있고요. 자기가 10시 차이고 내가 9시 반 차인데 거기 9시 돼야 출근을 해야 차를 안에 이제 들어가는가 봐요. 9시 차도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답니다. 내가 가면은 9차 뒤에 딱 붙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계는 8시 35분이고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17분 남았습니다. 키로수는 18키로 남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인천대교를 보고 계십니다. 인천대교 제일 정상 지점 교각 있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네, 인천대교 요금소 왔습니다. 여기가 요금이 이 다리 건너오는데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근데 여기가 이 운임 조정 되기 전에는 영종도 이제 이쪽으로 멀리 들어온다 해가지고 운반비가 좀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이 앞전에 운임 이제 지역별 운임이 조정이 되면서 여기가 인천 중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 요율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 운반비가 많이 내려버렸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다리 건너오는데 고속도로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고속도로비는 지원을 해주고요. 고속도로비,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24,000원. 그 고속도로비만 지원해주고, 이제 운임 요율 자체는 인천 중구 요율로, 이게, 상진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운임이 오히려 깎였죠. 그래서 차들이 여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그런 코스입니다. 네, 지금 12분 남았고요.
19km 남았네요. 네, 이제 여기가 공항 물류단지 들어가는 사거리입니다. 예, 이 안에가 이제 공항 물류단지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 이제 물류 창고들이 쭉 회사별로 있습니다. 큰 그 물류 회사들이 다 여기 창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안이 이렇게 필요한 지역이라서 등록이 차량 등록이 돼 있어야 이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이게 등록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등록하면 1년 간다던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심사를 했는데요. 요즘은 또 좀 되니까 그렇게 심하게 까다롭지는 않더라고요. 네, 여기 양쪽으로 전부 물류단지들입니다. 그렇게 여안이 되게 넓고 그러진 않습니다. 거의 뭐 10분 안에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내비는 직진해라는데 아까 먼저 간 차는 여기서 우회전해라 그러더라고요. 길이 다 연결되는가 봐요. 아, 이거는 단풍 색깔이 이쁘게 졌는데요. 그래도 불긋불긋 나무들이 우리 한 번씩 오는 KFC 창고 그게 얼마인데 KFC 창고는 여기 좌측에 여기는 우리가 한 번씩 오는 창고고요. 버스. 아, 저 앞에 있네요. 아, 여기 대라 이 말인가 봐요.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 중간에 차를 파킹시키게 됩니다. 9시에 9시 일단 대기. 사장님 9시 차입니까? 네, 몇 번이 가는 거예요? 네, 내일 저 차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만있어. 거기 보니까 A동 A동은 다른데 D1 A동 우리 B동 205호 아 우리랑 다르네 205호 달라요? 우리는 200km 아 그럼 205호는 어디입니까? 그 안에 있어요. 들어가면은 일단 안에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지. 예, 예. 들어가갖고 그러면 사장님은 9시 차입니까? 차근? 예, 몇 차요?
9시 예, 예, 들어가면 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 9시 차하고는 조금 틀린다는데 그 냉동 컨테이너인데 냉동 컨테이너는 우리하고 차지가 틀리지 싶은데 예, 일단 이렇게 파킹 해놓고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지금 시계는 8시 55분입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이번 트립도 무사히 영종도 도착 잘 했습니다. 네, 이번 트립 하여튼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